있었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늘은 미추홀구 소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미추홀구 길민교 주무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주 있었던 소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예, 미추홀구는 서감 경로당 2층에 지역 어르신들과의 소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미추홀 실버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미추홀구 실버센터는 어르신 관련 정보와 함께 맞춤형 노인복지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전문 상담사 분들은 위기 노인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고 미추홀구 선배학교의 상담사 양성 교육과 직무 교육 등 3개월간의 과정을 이수한 전문 상담사 24분이 상담을 맡게 됩니다. 개소식에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미추홀구 어르신들을 위한 소통 창구가 필요했는데 미추홀 실버센터가 그 역할을 하게 돼서 기쁘다며 앞으로 지역의 어르신들이 정보의 소외 격차를 줄이고 활발한 상담 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나 생활 정보 등 궁금하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미추홀 실버센터 433-1777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2025년쯤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소통 창구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죠? 예, 미추홀구는 지난 30일 구립 쑥골 도서관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쑥골 도서관은 연면적 977제곱미터 규모에 2만여 권의 도서 보유로 특히 아이들이 도서관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도서관 외벽에는 류성환 작가가 직접 그린 작품도 감상할 수 있어서 어린이들이 도서관 오는 재미를 더욱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쑥골 도서관이 위치한 도화지구는 인천시 최초 도시개발구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생활 SOC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사업비 3억 중 구비는 약 9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7월 30일부터 주민에게 본격적으로 개방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쑥골 도서관이 아동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지식정보 서비스 공간을 넘어 즐거운 문화 거점 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마을마다 자리한 12개 구립 도서관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새롭게 단장한 쑥골 도서관 기대하는 주민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는 30일에 문을 연다고 하니까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일정과 공지사항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예, 미추홀구 지역의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설 주차장 개방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은 야간 또는 주간에 활용도가 낮은 기존 건축물에 부설 주차장을 최소 5면 이상 인근 주민에게 2년 이상 개방할 경우 기본 지원금 500만 원에 한 면당 25만 원씩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설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은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건립 허가된 아파트의 운동시설, 놀이터 등 부대시설의 절반 범위 이상을 주차장으로 변경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주차 한 면당 50만 원, 아파트 단지별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치된 주차장을 5년 이내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 보조금이 회수되며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 인가 등을 받아 철거 예정인 공동주택 부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신청기간은 7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청 교통정책과 부설 주차장 팀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차장을 나눴으면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지역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